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아세요? 성공하는 사람들마다 일찍 일어납니다. 늦잠 자면서 성공하는 사람은 진짜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새벽 기도 계기에 여러분 보통 때보다 일찍 일어났다면 이것이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늦잠을 자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제 마치자마자 숙소에 가서 씻고 잤어요. 주여 잘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가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녁에 설교하고 나면 저는 설교한 다음에 너무 기쁘고 흥분이 돼서 밤에 잠이 안 와요. 막 기뻐가지고 흥분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어제 아주 씻고 그냥 진짜 죽었다 깬 것 같아요. 아주 부활했어요. 부활했어. 그래서 아주 감사합니다. 어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있어가지고 애인이 있어서 둘이 데이트하러 나갔어요. 근데 이 청년이 우리 좀 전에 이렇게 찬양 인도해 주신 분처럼 기타를 끝내주게 잘 치네요. 땡땡땡 하면서 그냥 기타를 진짜 잘 칩니다. 가지고 공원에서 둘이서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좋아가지고 둘이 데이트하러 나가지고 이 청년이 애인의 눈을 이렇게 지그치 바라보며 사랑의 노래를 불러줬어요. 이랬을 때 그 여자 애인은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 황홀한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딴 데는 안 쳐다보고 자기만 쳐다보면서 그 능숙한 솜씨로 기타를 치면서 은은하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저쪽에 미니스커트 입은 늘씬한 아가씨가 지나가는데 이 청년이 기타를 치다가 치기는 치고 부르기는 불렀는데 약간 입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완전히 그 여자만 쳐다봤어요. 그랬을 때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섭섭하죠. 신경질도 나고. 이럴 때 못된 아가씨는 뭐라 그래? 야! 여기 쳐다봐! 이러죠. 못된 아가씨. 그런 아가씨 여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럴 때 여자가 실망을 해요. 마음 아파하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뭐 솜씨 있는 어떤 테크닉으로 찬양하거나 기가 막힌 목소리로 찬양하거나 어떻게 그냥 의젓한 폼을 잡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 그거를 보시기보다 뭘 보실까요? 마음.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 믿는 학생들 중에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제도 언급했지만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뭐가 잘 안 될까요? 공부가 잘 안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공부는 IQ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머리로도 하지만 마음으로도 합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갈등이 있는 학생은 앉아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왜? 마음이 이것저것 뒤섞인 게 많거든. 미운 사람도 떠오르고 짜증나고 공부해봤자 뭐 되는 거 없는 것 같고 공부 시컷 해봤자 그 배운 거 제대로 써먹는 것 같지도 않고 마음이 복잡하면 공부도 제대로 안 돼요. 어떤 학생이 근데 왜 마음이 복잡할까요? 왜 마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지켜진 사람의 마음은 마음에 평강이 있고 마음에 자신감이 있고 마음에 사랑이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마음에 평강, 확신, 사랑 이게 별로 없어요. 뭐가 있냐고요? 분노. 짜증. 그러면은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학생으로서 제대로 학생의 직분을 하기 위하여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염려가 담겨져 있습니까? 마음의 염려와 분노, 걱정, 짜증, 신경질, 답답함 이런 게 담겨져 있으면 사는 것조차가 지겨워질 정도로 싫어지죠.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어저께 잠깐 간증했지만 저는 진짜 마음에 답답함, 외로움, 짜증, 분노, 원망 이게 많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마음에 이런 원망이나 분노가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님한테 분노하는 학생들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야 임마! 너 때문에 우리가 뼈 빠지게 되는 거야. 그냥 이 웬수야 웬수. 공부해 이놈 공부해 공부해. 그저 잔학기나 공부해 공부해 하는 사람. 지난번에 어느 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래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였는가 그래요. 저한테 와가지고. 성교사님 저 말이죠. 진짜 짜증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전 쳐다만 보면 그냥 눈만 마시면 공부해라 그래. 환장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지난번에는 며칠 전에 밥 먹고 공부하러 정말 그날은 교회 가가지고 은혜도 받아가지고 그날 정말 내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가지고 밥 먹고 공부하러 방에 들어가는 길이었대. 근데 엄마가 야 너 밥 다 먹었으면 가서 공부해 임마 이러더래. 그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런 소리 하니까 자기가 화장실로 들어갔대. 반항하는 마음으로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괜히 문 닫고 볼 일도 없는데 괜히 서성거리고 씩씩거리다가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이러면 씩씩거리다가 좀 열 좀 식힌 다음에 화장실에 나와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짜증이 나더래요. 도대체 엄마 나만 쳐다만 보면 공부하라고 그러고 도대체 내가 공부하기 위해 태어났냐? 여러분 공부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아니죠. 아니죠. 할렐루야 공부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뭐 하기 위해 태어났느냐?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학생으로서는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학생으로서는 배워야 다른 사람을 제대로 축복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무식하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짐이 돼버려요. 사랑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더 효과적으로 축복해주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이 개념이 없어요. 왜? 속에서 분노가 너무 많이 있어요. 짜증이 너무 많이 있어요. 신경질 나요. 어떤 학생은 누가하고 눈만 마주치면은 어떤 남학생 체격이 좋은 남학생은 누가하고 탁 눈이 마주치면 뭐라 그래요? 왜 째려 맘마 까불아 까불지도 않았는데 눈만 마주치면 그런 학생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 학생, 특히 어떤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체격도 좋고 되게 터프해 보여요. 터프해 보여요. 아주 되게 세 보여. 근데 그 되게 세 보이는 마음 속에는 아픔이 있어. 아픔이 있어. 아픔이 있으니까 일부러 포장해가지고 더 세게 보이는 거야. 속에는 아픔이 있는데.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일. 니키라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니키라는 남학생은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 남학생은 인물도 좋았고 체격도 어깨가 딱 벌어져가지고 아주 롱다리에 체격도 어깨 딱 벌어지고 굉장히 덩치가 좋았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뉴욕에서 부모님 없이 자라면서 이 학생이 깡패가 됐습니다.
깡패로서 칼 들고 다니고 쇠 줄 들고 다니고 쇠줄 같은 걸 휘두르면서 싸우고 이랬던 학생이에요, 니키. 그런데 그 학생이 사람만 만나면 눈을 똑바로 안 떠요. 가늘겠더라. What do you want? 이래요. 너 뭐 원해? 사람 만나면 하 이게 아니라 What do you want? 눈 쫙 내리깔고 롱다리 키 크니까 다 내려까는 거예요. 좋은 눈으로 살벌한 눈으로. 그래서 이 니키가 뉴욕에서 깡패들 중에 두목이었어요. 빨간 자켓을 입고 모자 딱 쓰고 야구방망이 때로는 들고 다니고 야구하러 야구방망이 들고 다닌 게 아닙니다. 그거 갖고 싸우려고. 마음에 아픔이 있었던 니키는 그 아픔을 아주 터프한 모습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예, 괜찮아요.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예, 괜찮아요. 이럴 때 막 저 인간 누구야 저 핸드폰도 안 끄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 저 인간 저 그런 사람은 그 마음에 좀 수정이 필요해. 니키가 그런 깡패였는데 한번은 니키하고 반대편 깡패팀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10대 청년, 10대 청소년들이에요, 다. 16, 17, 이런 학생들이. 싸움이 붙었어, 두 깽단이. 어디 어디 공원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 몇십 명 되는 이 깡패들이 모여가지고 칼,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쇠줄, 이런 걸 들고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줄을 딱 양줄로 서가지고는 시작이다! 그러면은 그냥 같이 마치 옛날에 무슨 군사들이 오! 하면서 싸워가듯이 둘이 그냥 긴 줄로 있어가지고 오!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고 때리고 찌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난리법석에 경찰이 오게 돼가지고 체포하게 됐어요, 니키를. 신문에 났어요. 근데 미국에서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데이빗이라는 분이 계세요, 데이빗. 이분이 신문기사를 읽게 되는데 니키하고 몇몇 깡패들의 이 사진이 신문에 있는 걸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요동했냐면 너무나 너무나 이 청년들이, 이 10대 청년들, 이 청소년들이 싸우고 이렇게 체포된 모습 보니까 전혀 모르는 학생들인데 불구하고 신문에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극렬과 불쌍한 마음으로 이 데이빗, 이 목사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뉴욕에 이분이 운전해서 갔어요. 열몇 시간을 운전해서 갔어요.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니키를 만나야겠다. 얘를 만나야겠다. 네, 이분이 뉴욕에 전혀 모르면서 대략 어느 지역에서 니키가 이 싸우고 이 지내는 청년이라는 걸 알고 대략 가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어느쯤 가가지고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서 좀 쓰자, 여기서 좀 찾아보자 하면서 서가지고 찾기 시작했어요. 수소문해서 찾기 시작했어요. 밤에는 차에서 자고 찾기 시작했는데 어느 여학생 아이가 이 목사님의 자가용을 몰래 자가용 바퀴를 빼려다가 걸렸어, 목사님한테. 바퀴를 빼서 도둑질 하려다가, 여자아이가. 그래가지고,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막 도망가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훨씬 더 다리도 길고 어른이니까 이 학생을 잡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얘가 그냥 덜덜덜 떠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랬어요. 나한테 한 가지만 얘기해줘라. 난 목사인데, 내가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니키라는 남자애를 찾고 있다. 니키가 누군지 아냐? 신문에서 며칠 전에 났는데 나 걔를 찾고 있다. 그랬더니 얘가 걔 찾아주면은 자기 혼내지 않을 거냐? 그래서 혼내지 않을 테니까 니키만 찾아줘라.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의외로 I know where he is. 어디 있는지 자기가 안대. 그래가지고 인도해줬어요. 밑으로 지하방 구석구석 계단을 몇 개 내려가는데 허름하고 쓰레기가 잔뜩 있고 아주 지저분한데 벽에는 낙서, 그냥 스프레이 페인트로 이런저런 낙서가 잔뜩 써있는 그 지역에 저쪽
저쪽 건물에 방에 니키가 있다 그러면서 얘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목사님이 고맙다 그래가지고 가서 찾아가봤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Who is it? 누구냐고. 문 또 두드렸어요. I said Who is it? 내가 누구냐 그랬잖아. 그럼 데이비드 목사님은 자기 이름 대면은 니키가 모르잖아요 누군지. 우선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문을 탁 내가 헤이 누구래니까. 그런데 아주 그냥 점잖고 너무나 인상이 좋은 데이비드 목사님이었어요. 니키가 What do you want? Who are you? 뭐 원하는 거냐고. 당신 누구야? 그랬을 때 데이비드 목사님이 그랬어요. Hi, my name is David. 내 이름이 데이빗인데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너 사랑하신다. 그랬더니 침을 쫙아치면서 재수 없는 게 나타났네. 그러면서 니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 당신 데이빗이고 목사고 간에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나한테 그따위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하더니 칙 하더니 칼을 꺼내면서 당신을 수천 조각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그랬더니 데이빗 목사님이 니키의 그 협박, 살기 띈 눈으로 칼을 그 자리에서 착 꺼내면서 그렇게 말했을 때 데이빗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너는 그 칼로 나를 수천 조각으로 찢을 수 있고 죽일 수 있어. 그런데 네가 설사 그러더라도 내 몸의 수천 조각은 바닥에서 너를 사랑한다고 부르짖을 거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니키가 황당한 거야. 보통 사람 너희가 죽이니까 그러면 미안해 미안해 갈게 이럴 텐데 데이비드 목사님 오히려 당당하게 서가지고 너무나 부드럽게 그래 맞아 네가 나를 수천 조각으로 찢을 수 있지만 그 조각조각마다 너를 사랑한다고 외칠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황당한 거야. 그래서 니키가 침을 탁 뺐더니 아 진짜 더러운 게 걸렸네. 꺼져. 그랬을 때 데이비드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니키 Jesus loves you. Jesus died for you. 니키야 예수님이 널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더니 꺼지라니까. 소리를 확 질렀어. 가지고 데이비드 목사님이 알았어 오늘은 이만하고 갈게. 그러고 갔어요. 간 다음에 니키가요 자기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막 침대를 두드리면서 뭐 저런 게 있어 뭐 저따위가 있어 그러면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겉으로 그렇게 터프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너무나 여유있게 너무 부드럽게 자기를 대하니까 막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데이비드 목사님이 그 뉴욕 동네에 어느 시민회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민회관을 하나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자.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이런 깡패들이 안 오니까 시민회관을 빌리면 그래도 깡패들이 좀 올 수 있으니까 깡패들은 교회에 모인다 그러면 거부감 가질 수 있으니까 시민회관 하나 빌려서 집회를 하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짜는데 다행히 그 동네에 경찰이 그걸 알게 됐어요. 경찰소장이. 그 경찰소장이 그걸 알게 되면서 그걸 적극적으로 협조해줬어요. 이 지역의 깡패들이 청소년들이 싸우고 죽이고 찌르고 난리가 났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좀 좋은 말 좀 해주십시오. 가지고 적극 협조해줬어요. 그래서 그 시민회관을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집회한다고 막 광고를 했어요. 근데 그 집회가 있는 날 저녁에 집회가 있었는데 오전에 니키하고 반대편 깡패하고 언제 어디서 모여서 우리 싸우자라는 그러한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니키가 그 시민회관에 집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데이비드 목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니키는 거기 가기 싫다 그랬어요. 근데 반대편의 깡패 두목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 시민회관에
모임이 되는데 내가 듣기에는 경찰들이 없대더라. 왜? 경찰이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안 올 걸 이 사람들이 눈치를 채서 경찰이 없다 그러더라. 기회다. 그 시민회관에 가서 우리가 아예 문 닫아 걸고 아무도 우리 편이나 니네 편에서 도망치지 못하게, 비겁한 놈들 도망치지 못하게 다 문 잠가 걸고 우리 싸우는 거다. 그랬을 때 니키가 처음엔 그랬어요. 야! 그 재수 없는 데이빗 목사라는 게 거기서 있을 때는 나 거기 싫다. 했더니 반대편에서 야, 너 문 닫아 걸고 안 되니까 겁나냐?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니키 또 자존심 있잖아. 야, 누가 겁난데? 그 인간 더럽단 말이야.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뭐 예수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런 식으로 날 찾아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그럼 또 한번 만나보지 그래?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니키가 이 깡패팀 두목이었고 반대편 두목하고 결국 얘기를 결론을 지었어요. 좋아. 그럼 저녁에 그 시민회관에서 만나자. 무기는 전에와 같이 야구방망이, 칼, 쇠줄, 쇠파이프. 그 네 가지를 갖고 회상하는 거다. 집회 시간이 왔습니다. 찬양하고 어느 여자분이 특성도 했어요. 근데 슬슬 양쪽으로 한쪽에는 니키 깡패가 오기 시작하고 이쪽에는 반대편 깡패가 오기 시작했어요.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데이빗 목사님이 니키가 오는 걸 보면서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속으로. 이야, 이거 진짜 기도 응답이다. 다 모인 다음에 예배를 진행하는데 데이빗 목사님께서 헌금을 거두기로 했어요. 헌금 거두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이빗 목사님이 죄송합니다만은 이쪽에 팀이 계신 니키 헌금 거둬주시고 또 저쪽에 팀 두목 마오마오 팀 두목 헌금 거둬주시고 두 분 오십시오. 둘이 이게 또 웬일이야 가지고 뭐 나오려니까 이 터프 이 아주 터프한 깡패들이니까 나왔어요 이러면서 목사님이 허무 바구니를 하나씩 주면서 땡큐 니키 그리고 또 이제 땡큐 헌금 거두라 둘이 나갔어요. 니키하고 이 깡패 두목이 둘이서 양쪽으로 내려가면서 헌금을 거두는 거예요. 바구니를 대놨어요. 어느 사람이 주머니에서 헌금을 내는데 액수를 보더니 니키가 헌금 주머니 흔들어댔어. 더 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얼어가지고 또 지가 보면서 냈어요. 그랬더니 액수를 보더니 헌금 주머니 흔들어. 그러면서 양쪽에서 헌금을 걷었어요. 헌금을 걷어가지고 끝까지 가가지고 이제 앞쪽으로 와야 되는데 끝에 둘이 이 커튼 끝에 뒤에 커튼이 있었어요. 저 반대편 깡패 두목이 뭐라 그러냐. 야 이거 짭짤한 수입인데 오늘 싸우는 거 취소하고 이거 갖고 튀자. 그랬을 때 니키가 이랬어요. 야 저 데이빗이라는 저 더러운 인간 우리가 깡패라는 걸 알고 우리가 이거 갖고 튈 줄 알고 시킨 거 아니냐. 저 인간한테 우리가 아무리 깡패지만 이런 거 갖고 튀지 않는 모습 보여주자. 손대지 말고 갖다 줘. 우리도 이런 모습 있다는 거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반대편 두목이 아 참 그래 알았어 좋아 보여주자 아이 이러면서 아주 아쉽게 그 헌금 주머니 두 개를 정말 1달러 하나 안 떼고 그대로 갖다 주면서 데이브 목사님한테 니키가 이랬어요. 전부 다 합니다. 손도 안 댔습니다. 그랬을 때 데이브 목사님이 땡큐 니키 이랬어요. 그러면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데이브 목사님께서 설교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분노와 그 갈등을 걷어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저녁 니키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니키가 눈물이 글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 끝났을 때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랬는데 눈물을 주주 흘리면서 니키가 일어나 버렸어요. 니키가 일어나니까
저쪽 깡패들이 전부 다 놀랬어. 저쪽 깡패만 놀란 게 아니라 니키 밑에 있던 부하들도 다 놀랬어. 다 놀랬어요. 근데 니키가 이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서는 모습 보니까 데이빗 목사님, 그 니키만 일어선 게 아니라 관중 중에도 몇몇 사람이 일어섰어요. 데이빗 목사님이 특히 니키를 주목하면서 흥분하셨어요. 와! Praise God!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니키하고 몇몇 사람이 나왔어요. 니키가 나왔을 때 저쪽 반대편 깡패 두목이 이거 아주 묘한 일이 오늘 저녁 일어나는데 그래가지고 살짝 앞으로 나오더니 니키 근처로 가가지고 그 즉시 칼을 뽑아가지고 니키를 찌른다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 니키는 못 봤는데 니키는 그냥 너무 지금 성령 안에 황홀해가지고 그 반대편 깡패 두목이 그렇게 하는 줄 모르고 황홀해 있었는데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 니키 조심해 찌른다 그 소리를 지를 때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그 칼 찌르는 걸 손으로 탁 막았어. 그러면서 둘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 무대 앞에서 강대상 옆에서 싸움이 시작된 거야. 엎치락 뒤치락. 그러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니키가 위에 있게 되고 그 반대편 깡패 위에 있게 되고 이 깡패가 니키를 찌르려 했던 그 칼을 니키가 팔을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그 반대편 깡패 두목 목을 향하여 칼이 왔어요. 이렇게. 이 정도로 왔어요. 칼날이 바로 목 앞에 있어.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조금만 탁 누르면 들어가는 거야. 그랬을 때 이 깡패 두목도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랬을 때 니키가 바로 이 칼 앞에서 계속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널 용서한다. 내가 널 용서하고 오늘 보내주는 거야. 우리 이제 이런 행동 청산하자 하면서 풀어줬어요. 풀어주니까 이 반대편 깡패가 너무 황당해하면서 침을 퇴뱉더니 아 참 오늘 별 더러운 행동을 다 겪네. 지를 죽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나와 행동이. 침을 탁 뱉더니 그러면서 아 정말 이러면서 나가요. 니키가 그날 주님을 영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분노가 사그라들기 시작하고 자기 삶 가운데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하면서 니키가 나중에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은 연세가 꽤 드셨어요. 나중에 신학원에 가가지고 미국과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목사님의 성함이 데이빗 윌킨슨이라는 분입니다. 지금도 뉴욕 도시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분노가 있으면 괜히 터프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슨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누구든지 간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한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가 10대 때 두 남자한테 납치당해가지고 인신매매죠. 납치당해가지고 미군 부대에 있는 창녀촌에 팔려갔습니다. 10대 때 두 남자한테 갑작스럽게 끌려가가지고 동거에 실려가지고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을 상담하는데 그 미군 부대 근처에 있는 창녀촌에 납치가 돼가지고 하루에 대여섯 명씩 남자 손님들을 대하면서 몸을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하루에 대여섯 남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고 도망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얼마나 감시가 심한지 도망을 못 치겠더래요.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어떻게 도망친다 그랬는데 계속 걸렸대요. 계속 걸리고 얻어맞고. 그러다가 어느 한 미국 남자가 손님으로 왔었을 때 이 여자분이 그 남자를 붙잡고 잘 안 되는 영어로 부탁을 했어요. Please help me.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여기 오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난 납치당해서 여기 왔습니다. 저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나하고 결혼해 준다 그러면 이 주인이 나를 풀어줄 겁니다. 제발 나하고 결혼해 준다고 주인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근데 이 미군이 친구하고 어떻게 그날 그런 장소에 왔었는데 이 여자가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그날 그 여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그 부탁을 듣고 주인한테 가서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할 거니까 이 여자 나가게 해달라고 같이 살림 차릴 거니까.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도 낳았어요. 그 저를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그러한 창녀 역할 이제 안 해도 되고 이 남자가 자기를 정말 그렇게 아껴준대. 어쩌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주는지 자기도 이해가 안 갔대. 너무너무 잘해준대. 애들한테 너무 잘해주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여자분이 저한테 고백하는 게 자기를 그때 납치했던 그 두 남자 뭐 하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하게. 너무너무 그 두 남자 때문에 자기 인생이 몇 년 동안 그 창녀촌에 있으면서 망가졌던 그 아픔 용서하지 못하겠다.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 정말 저는 이런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창녀가 됐다는 얘기 전 처음 들었습니다. 자매님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루에 대여섯 명의 남자하고 몸을 팔아야 되는 그 입장, 도망치지도 못하는 입장. 근데 자매님, 자매님이 그때 갇혀 있었지만 자매님은 지금도 갇혀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창녀촌에서 일은 안 하지만 지금도 자매님은 갇혀 있습니다. 뭐에 갇혀 있느냐? 마음속 안에 갇혀 있습니다. 뭐로 갇혀 있느냐? 증오로 갇혀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려면 자매님,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려면 그 납치했던 두 남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합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교회에 그때 와가지고 제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용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용서 기도하는 시간을 갔는데 갑자기 이 여자분의 목이 확 부풀러오더니 침이 막 흘려지더니 인상이 이그러지더니 저를 향하여 막 이러면서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뭐가 드러났는지 아세요?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목이 이렇게 붓고 침을 흘리면서 저를 향하여 이러면서 달렸을 때 제가 옛날 같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경험이 없고 무지했을 때는 왜 이러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랬을 거야 아마. 무식하게. 근데 귀신은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달려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거기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오다가 멈추면서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제가 그랬어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조용히 해. 그랬더니 말해부터.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지 알아요? 꼼짝을 못하면서 거기서 이러면서 소리를 못 내면서 바락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제 말 잘 들으세요. 귀신이 드러났는데 자매님을 납치했던 그 두 남자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기도 들어갑시다. 그랬더니 귀신이 못해.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 조용히 하라 그랬어. 조용해. 어떻게 조용해졌어. 자매님 용서기도 합시다. 해가지고요. 이 자매가 용서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꽉꽉 하더니 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귀신이 나가면서 토합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쓰레기 바켓트 갖다 놓고 입에다 댔어요. 별로 뭐 나오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막 이게 그냥 가래 같은 게 그냥 꽉꽉 소리내면서 토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뭐 이 더러운 것들아. 귀신아 너 손에 손을 잡고 줄줄이 다 나와. 다 나와.
그랬더니 그냥 계속 까. 그래서 제가 손바닥을 배에다 댔어요. 배에다 댔더니 아파! 손바닥 댔는데 꼬집지 않았어요. 저 직말입니다. 직말 안 꼬집었어. 손바닥은 그냥 다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나 다 나와. 손바닥만 댔는데 아파! 아파! 그러면서 아이고 아파! 이 자매가 아프다는 게 아니죠. 귀신이 지금 나가기가 싫으니까 고함지르는 거예요. 팍! 계속 꺽꺽꺽 한참 그러더니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 몇 마리 남았어? 몇 개야? 했더니 하나! 그러더라고요. 하나야? 맞아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맞아 나와. 계속 꺽꺽 대면서 다 나갔어요. 다 나갔을 때 이 여자분의 얼굴이 너무 달라졌어요. 환해졌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자기 가슴을 막 이래 쓸면서 이래요. 선교사님, 제 마음이 너무 편해요. 선교사님,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알았어요. 제가 그 두 남자를 용서 안 해가지고 제 마음에 이런 게 있는 줄 저는 몰랐는데 이제 귀신이 다 나가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쭉쭉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 여자분이. 이메일이 와가지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한테 그래요. 선교사님, 저는 정말 이제 승리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맛보고 전에는 왠지 모르게 제 남편이 믿고 남편이 그렇게 잘해줘도 남편이 믿고 애 둘이 너무나 짜증스럽고 막 애들이 그렇게 싫더래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용서하고 씻겨지고 평강을 맛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애들이 너무 이쁘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애들한테 그런대요. I love you. I love you. 그런대요. 전에는 그냥 Get away from me! 막 이랬대, 애들한테. 저리 꺼져! 막 이랬대. 근데 이제는 그런 말이 안 나오더라. 뭐가 변해야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변해야 돼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한테 뭐 당한 게 있습니까? 누구한테 뭐 억울하게 당한 거 있습니까? 학생들한테 얘기 듣다 보면 무슨 얘기 많이 듣는지 알아요? 친구들끼리 배반하는 얘기들 해요. 아, 뭐 누구 친구하고 가까웠었는데 그 친구가 뭐 샘을 내고 뭐 배반하고 뭐 삐죽거리고 심지어 이성교제도 있고. 마음. 하나님 안에서 용서할 사람들 용서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